신문기사로 보는 노동운동 이야기 178회 차입니다. 오늘은 주간 정세 동향 전국 노동운동 단체 협의회가 발행하는 기사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2001년 9월 24일자입니다. 민족 대결적인 여론조작과 강정구 교수 구속에 관한 공청회 열려라는 제목입니다. 공청회 하는 장면입니다. 이때 그 강정구 교수 석방대책위원회가 주최한 공청회였습니다. 발제자는 정문현 대한매일 기자 그리고 조현년 성공회대 교수 두 사람이 발제를 했습니다. 정문현 기자는 8.15 평양 민족통일대축전 외국보도와 안보상업주의라는 제목으로 발제를 했고, 조현년 성공회대 교수는 강정구 교수와 희생양의 정치 유린당한 학문 사상의 자유라는 제목으로 발제를 했는데, 조 교수는 강정구 교수가 구속됨으로써 냉전 시대 유물인 국가보안법이 기사회생하는 전기를 만들어 학문과 사상의 자유가 근본적으로 유린당했다 이렇게 얘기했고, 강정구 교수에 대해서는 결코 친북적인 주체사상 신봉자가 아니라 합리적 민족주의자로 실사 구시적 태도를 갖춘 사회 과학자였다. 그래서 즉각 석방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강정구 교수가 구속됨으로써 강정구 교수가 맡았던 강의 수업이 중단됐기 때문에 자율대안 수업이 실시되었는데, 성공회대학교 한홍구 교수가 한겨레 21에 기고한 글은 누가 좌우 대립이라 부추기는가 라는 내용을 바탕으로 남한 사회의 레드 콤플렉스의 근원과 현재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는가에 대한 대안 수업을 진행하였다라는 기사도 나와 있습니다. 이상으로 신문 기사로 보는 노동운동 이야기 이 178회째였습니다.